다음으로 3.2 plus the steps towards programming 첫 발자국을 한번 내딛어 보는 겁니다. 쭉 처음에 간단한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쭉 봐나가죠. 변수를 할당하는 것은 이렇게 A와 B 두 개의 변수에 두 개의 값을 동시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에는 0이 들어가고 B에는 1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while 문장입니다. while 문장 끝날 때 콜론을 적어준다는 거. if 문장도 마찬가지고 for 문장도 마찬가지고 콜론을 적어줘야 됩니다. while 문장은 접근식이 참인 경우 끝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10보다 작을 경우 작다는 것을 만족할 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print b 하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가로가 없이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고 가로 없이에다가 콤마를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또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또 다릅니다. 그것도 재밌으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i라고 하는 변수를 주고 프린트에다가 요것과 요것을 같이 출력해라고 한다면은 콤마를 넣어줘야 됩니다. 콤마를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한 칸이 딱 띄워집니다. 여기 있어 띄워졌군요. 그죠? 띄워져서 the value of i is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파이썬 2.7이고 파이썬 3.0일 경우에는 가로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를 넣어줘야지 방금 봤던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없이 요런 것들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을 쓰고 있는지는 이렇게 나중에 IPython에서 시스템 인포를 불러보시면 됩니다.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서는 현재 2.7.9이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는 아마 다른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이제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익스프레션의 차이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컴퓨터에게 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 뭘 패스해라. 뭐 함수 푸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라. 그 내용은 이렇다. 그리고 if 문장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순서대로 뭘 해라. 이 조건이 만족하면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스테이트먼트고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컴퓨터가 문자 역을 해석해서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것이 돌려주는 것이 익스프레션입니다. 1을 익스프레션 하면 1이 나오고 문자 역 푸를 익스프레션 하면은 variator라고 하죠. variation variate 하면은 푸가 나오고 2 곱하기 6을 variate 하면은 12가 나오고 function을 variate 하면은 function의 return 값 결과 값이 어떤 그 내용이 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의된 내용에 따른 결과값이 리턴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인 아마 일을 하시고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더 익숙해지면 아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감을 잡아 나가셔야지 나중에 상당히 작업하기 편해집니다.